강아지의 귀는 보시는 사진처럼 니은자로 꺾여 있는데요. 그래서 물 등에 이물이 들어갔을 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평소 귀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디님들.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대표원장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귀 청소에 대해 이야기해드려봤는데요. 많은 우디님들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아지의 귀는 보시는 사진처럼 니은자로 꺾여 있는데요. 그래서 물 등에 이물이 들어갔을 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귀가 털로 덮여 있고 L자 형태이기 때문에 귀가 습할 경우 통풍이 되지 않아서 세균이 쉽게 번식해 귓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귀가 아래로 쳐져 있고 덮여 있는 말티즈, 코카스파니엘 등과 같은 견종은 쉽게 귓병이 생기기도 해서 평소 귀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강아지의 귀는 밝은 분홍색으로 냄새가 없고 귀지 색깔 또한 옅은 노란색을 보입니다. 강아지가 귀병에 걸리게 되면 귀속 주변 피부들이 붉게 변하고 귀지 색깔 또한 진해지거나 갈색, 검은색 등으로 변하게 돼요. 자꾸 귀를 긁거나 귀를 털기 위해서 머리를 흔들거나 귀를 땅에 문지르는 듯한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귀를 만지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귀 청소를 함께 해볼게요. 이어 클리너를 준비해 둡니다. 얼굴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고 누워서 케어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은 비스듬히 누워 귀에 이어클리너가 고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클리너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촥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해요. 소리에 민감한 강아지들은 이 촥 하는 소리를 싫어할 수 있어서 귀로 직접적으로 가서 액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만 귀 청소를 싫어하고 예민한 아이들은 귀 밖에서 기울여준 다음 귀벽을 타고 액을 충분히 흘려주시면 됩니다. 흠뻑 넣어주세요. 세정제는 귀 안에 귀지를 녹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세정제를 넣으셨다면 귀 양쪽 옆부분의 제일 아래를 손가락 두 개로 잡고 조물조물 해주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뽀짝대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적당히 조물조물 해주셨으면 강아지가 자연스럽게 귀를 털 수 있게 해주시면 세정액에 귀지가 녹아 섞여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귀 주변으로 나온 세정액하고 귀지들만 부드러운 화장솜이나 멸군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강아지는 귀를 안 털어요 하신다면 강아지에게 후 하고 불어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털어서 세정액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면봉이나 솜으로 귓구멍 주변을 닦아주시는 것은 좋지만 면봉이나 포셉 등으로 귓속을 닦아주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려나온 귀지를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으며 귓병이 있다면 위 사진과 같이 이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귀벽을 자극시켜서 2차 감염의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은 귀 청소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우디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